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지금 강의는요, 이제 학원에서 보통 8회로 찍는 강의를 시간이 없어서 행정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전체를 한번 리마인드하기 위한 강의입니다. 강의 특징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시험에서 사례를 대비하기 위한 강의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익히는 것과 특히 행정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쟁점을 못 찾는 거거든요. 쟁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 나갈 때마다 얘는 맥락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질문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통챙이는요, 먼저 보세요. 제가 기본 강의에서 맨날 하는 내용인데,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다. 이런 행정을 규율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부르고, 행정법도 법이니까 법치주의가 적용되겠죠. 행정법 영역에서의 법치주의는 법치행정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행정은 법에 합쳐야 되는데 그때 법의 존재 형식은 뭐냐? 행정법의 법원인데 법원은 당연히 성문 법원도 있고 불문 법원도 있습니다. 사회 강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론 강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 될때 기본 강의를 듣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행정과 행정법의 중간 영역에 있는 게 통챙이에요. 통챙이 인정 여부입니다. 판례는 어떻게 보면 한정 적극, 절충설의 입장이죠. 특히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 재판의 심판 대상이 될수 있다는 통챙이 인정 여부가 여기서 문제가 되고요. 법치행정 원칙에서는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유보, 법률우위인데 여기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범위죠.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범위. 다음. 행정법의 불문 법원으로서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요. 통칭의 인정 여부는 실익은요. 행정소송의 대상인지죠. 그래서 질문 형태가 어떻게 나온다? 질문 형태는 사법심사 가능성을 물어봐요. 사법심사가 가능하냐 또는 취소송의 대상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음 법률유보 원칙은 법치행정 행정이 법에 합치하지 않으면 법치행정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데 처분의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게 본안 판단이죠. 법치행정 원칙은 본안 판단에서 문제가 돼요. 유보는 근거죠. 일정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법적 근거는 어디서 판단한다고요? 본안 판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은 본안 심리의 문제일 뿐 소송 요건 단계에서 처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판례도 있었단 말이죠. 따라서 얘는 질문 형태가 어떻게 나온다? 법적 근거 없이 근거라는 단어가 나와요. 법적 근거 없이 이러이러한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느냐 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타당하냐? 그러면 근거라는 단어가 나오면 법률 유보 원칙을 떠올려야 됩니다. 실익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취소송의 본안 판단의 문제예요. 일정한 처분에 법적 근거가 있는가? 법률 유보. 상위 법령 위반이 있느냐? 법률 우위 원칙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일반 원칙은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자, 비평, 자, 신, 부.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자기구속.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신뢰보호, 부당결부 금지. 또는 신의칙. 사례에서는 암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비례 원칙은 설문에서 나오는 질문 형태는 영업정지가 너무 과하다.
가혹하다. 과하다, 가혹하다는 결국 상당성 결여죠. 상당성을 결여했다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 주장이 되는 거죠. 심하다 이런 표현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평등원천은요, 비교 대상이 나와요. 동일 사안에서 누구한테는 이런 처분, 누구한테는 이런 처분, 이런 비교 대상, 동일한 사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기구속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 대상, 동일한 처분이 나오는데 얘는 시험에서 재량준칙을 찾아야 된다는 거, 재량준칙을 찾아야 되고 행정 관행 여부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대풀이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대풀이 시행이죠. 실내버 원칙은요, 질의응답 이런 단어가 있을 때 응답했다, 행정청이 답변했다, 질문해 가지고 답변을 했다, 또는 법령 개정이 나왔을 때 법령 개정 시 국법에 대한 신뢰를 물어볼 때도 있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압도적으로 부관에서 많이 나왔죠. 그리고 직권 철회에서도 한 번씩 물어봤어요. 복수 행정행위 철회. 신의칙은 설문에서 우리 시험에서 타시험에서 나온 거 보면 신의칙은 요건 심사를 행정청이 게을리했다는 표현 또는 인사 공백으로 처분의 처리 절차가 지연됐다. 요건 심사를 게을리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또는 행정 지도를 국민이 성실히 준수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법이 개정됐다고 안 해준다고 한다. 이런 단어를 익히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 인정 여부는 시험 질문 형태가 뭐라고요? 사법심사 가능성이에요. 질문에서 사법심사 가능성을 물어봤는데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다. 그러면 통치행위.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다. 그런 판단 여지. 다시 한번. 사법심사 가능성을 물어보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다. 그러면 통치행위. 고도의 전문적 정책적 판단이다. 그럼 판단 여지. 실익은 사법심사 제안에 있는 거죠.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를 인정한 바 있고 대통령의 서운 취소에서는 통치행위성을 부정했어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키워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에요. 사법심사를 제한하기 위해서 나온 원리입니다. 통치행위 인정 여부에서는 권력분립성,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내재적 한계라고 보는 거고 사법자제에서는 심판권은 있지만 정치 문제에 휘둘리지 않게 해서 자제할 뿐이라는 거고 재량행위설, 재량행위이지만 재량일탈라면 하면 안 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판례는 비상계엄 선포행위와 관련해서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 바 있고 서운취소와 관련해서는 부정한 바가 있었죠. 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는 사법자제에서를 취하기도 했었어요. 자, 중요한 건 헌재는 이 단어네요.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다. 개념을 인정하지만 사법심사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실질적 법치주의, 2차 대전 이후의 실질적 법치주의죠. 행정소송의 개괄주의, 우리는 19조 취소의 대상 2조 1항 1호 처분 개념 자체가 개괄주의예요.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공권력의 행사와 거부, 이 준하는 행정적용 굉장히 포괄적이죠. 이게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의 대상과 관련해서. 반대는 열기주의입니다. 열거에서 기록된 것만 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열기주의는 2차 대전 이전에 형식적 법치국가에서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열기주의였지만 지금은 개괄주의다. 따라서 부정설. 그렇지만 국가가 있어야 뭐 법도 지키고 할 거 아니에요?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사례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변시 같은 경우는 아예 단문 자체도 안 나오니까.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만약에 안 되는데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겠죠. 왜? 대상 적격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국가배상에서는 위법성 판단 자체를 못하게 될 거고
손실보상에서도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용 침해해야 되는데 위법적 법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적법성 추정으로 본다면 손실보상이 될 건데 사례하고는 상관없어요. 다음 법률유보 원칙. 법률유보 원칙은 일정한 행정작용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없어서 문제 있다. 그러면 다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 범위가 문제가 돼요. 행정요법 8조에 있네요.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이건 법률 우위 원칙. 다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게 침입적 효과죠.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단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법률의 근거 이게 유보예요. 법률 유보 원칙입니다. 법률 유보 원칙이나 행정권 발동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다만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행정의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 범위예요. 침해 여부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가장 침해 강도가 높은 애만 법적 근거를 요구하자. 안티테저로 나온 게 아유 안 되겠다. 전부 다 법적 근거를 요구하자. 안 돼. 침해 행정 플러스 급보 행정까지. 자본주의 시대니까. 아니야.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만 법적 근거를 요구하자. 판례는요. 방송 수신료 사건에서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은 입법자가 스스로 본질적 사항을 결정해야 된다.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된다. 이건 의회 유보 사항인데 의회 유보 사항도 중요사항 유보설의 한 갈래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우리는 기본권 관련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중요사항 유보설로 가면 되겠습니다. 행정법의 법원, 그 중에서도 불문법원, 비례원칙. 답안지는 많이 쓸 것도 없어요. 행정기본법 10조에 있다. 1호.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일까 목적의 정당성. 보다는 우리는 적필상을 쓰죠.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된다. 필요성 원칙은 최소 침해성. 덜 침해적 수단이 없어야 된다. 상당성의 원칙. 이게 바로 협의의 비례원칙이죠.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불이익을 비교 형량에서 결정해야 된다. 포섭할 때 이렇게 키워드가 들어가주고 요건에 맞게 심표를 딱 찍어줘야 돼요. 덜 침입적 수단이 없을 것.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에 비해서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크다면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반, 위배 또는 반하여 다 괜찮습니다. 위법하다. 다음 평등원칙입니다. 평등원칙은 수험팁은 뭐라고요? 동일한 사안에서 쟤한테는 영업정지 15일인데 왜 나는 영업정지 2개월이야? 이렇게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요건은 동차합입니다. 동차합격. 여러분 동차합격을 기대합니다. 동일한 사안에서 차별이 존재하는데 그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없어. 자의적 차별이야. 그러면 평등원칙 위반이 됩니다. 평등원칙은 원룸이 구평이야. 구조에 있어요. 동일한 사안일 것 동, 차별이 존재할 것 차,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 한계로서는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 없죠. 포섭할 때 이 키워드 다 넣어줘야 돼요. 이 사건 처벌은 동일한 사안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의적 처벌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은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반되어 위법하다. 그렇지만 자기우소 원칙이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이니까 먼저 검토해야 돼요. 행정처의 동일한 사안에서 동일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일반 원칙이다.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먼저 적용된다는 걸 꼭 써줘야 돼요. 그 요건은 관동이 일정한 행정관행이 존재할 것, 관행과 동일한 사안일 것, 관행이 위법하지 않을 것. 이때 행정관행과 관련해서 재량준칙이 있을 때 행정관행이 필요하겠느냐. 견해 다툼이 있지만 판례는 대풀이 시행돼서 행정관행이 있을 때만 자기고소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의민요건, 시간 없으면 요건이라도 써줘야 돼요. 파생원칙이라는 건 반드시 써주고 관동이 쓰고 관행과 관련해서 재량준칙이 있을 때 행정관행이 필요하냐. 잘 보세요. 설문에선 재량준칙을 찾아야겠고 행정관행이 있는지 대풀이 시행됐는지를 꼭 찾아야 됩니다. 학설을 쓰는 것보다 판례를 정확히 쓰는 게 중요해요. 판례는 대풀이 시행돼서 행정관행이 성립됐을 때만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어요. 자, 예상되고 기대되는 관념, 관행. 예기 관행이 있으면
행정관행 선례는 필요 없다는 견해인데 행정법은 객관주의와 표시주의가 지배해요. 이런 관념적 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선례 불효설에 대한 비판. 그리고 행정의 탄력적 수행을 고려한다면 이례 선례 충무설 재량준칙을 한 번이라도 적용하면 관행이 현실화된대. 예기관행이. 그래서 한 번만 적용하면 거기에 구속된다. 행정이 탄력성을 저해하잖아요. 행정의 탄력성을 고려하면 이례 선례 충무설을 취할 수도 없어. 따라서 행정관행설로 가야 된다. 설문에 행정관행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잘 모르겠어, 설문. 그러면 행정관행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자기고속 원칙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평등원칙을 이하에서 검토한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보통 행정관행을 설문에 썼을 때는 대풀이 시행됐다는 그 표현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뭐 2000년대 이후로 시행되어 온 이 사건 지침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자, 소개에서는 대풀이 시행돼서 팔레 키워드네요. 행정관행이 성립됐고 이런 관행과 동일한 사안이고 관행이 위법하지 않은데 이 사건 처분은 그런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면 자기소속 원칙에 대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실내법 원칙은요. 공적견해 표명이 있어야죠. 공적견해 표명으로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질의응답. 그리고 질의응답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 뭐 이런 것들로 나오죠. 실내법 원칙. 공적견해 표명이 있고 이 공적견해 표명에 따른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어야 돼요. 보호가치가 있다는 말은 귀책사유가 없을 것인데 귀책사유란 적극적 부정뿐만 아니라 소극적 부정으로서 공적견해 표명에 하자가 있음을 고의 알았거나 중과실,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경우죠. 이런 귀책사유의 주관적 범위는 수임인 등 관계인 전부로 판단한다. 의미인 요건, 시간 없을 때 요건 위주로 써준다. 요건에 맞게 사안포섭을 해야 돼요. 귀책사유 뭐 이런 것들. 실전에서 우리 시험에서는 포섭할 때 좀 잘 써야 돼요. 이걸 다 쓰려면 오버한단 말이야, 분량을. 귀책사유란 공적견해 표명의 하자에 대해서 적극적 부정이란 말은 위주 소리를 뭐 제출했다든가 그런 경우고 얘는 소극적 부정이죠. 상대방의 공적견해 표명의 하자가 있음을 고의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포섭할 때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공적견해 표명이 있고 갑에게 특별히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호가치는 신뢰가 있고 사인의 조치 건축 준비했고 그래서 건축가가 신청했더니 건축 가능하다고 해줬던 공적견해 표명에 반하는 거부 처분이 있었고 손해가 발생했고 각각 인과관계가 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건요. 주의하실 것은 보통은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기본법 12조에 있는데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종례 판례는 소극적 요건으로 봤어. 학자들은 이걸 한계로 봤어요. 따라서 소극적 요건을 보려면 여기다가 저 내용을 써주는 겁니다.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해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걸 써줘야 돼요. 판례처럼 쓰려면. 다음. 신뢰보호 원칙과 법률 적합성 원칙의 충돌. 예를 들면 관계 법령에 따르면 4층 이상의 건축이 안 돼. 그런데 건축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 신뢰보호 원칙에 따르면 4층 건축 허가를 해줘야 돼. 근데 건축법령에 따르면 4층 건축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신뢰보호 원칙과 법률 적합성 원칙, 줄이면 합법성 원칙이죠. 합법성 원칙이 충돌할 때는 이익형량 해야 돼, 이익형량. 자, 여기 보세요. 신뢰보호 원칙과 법률 적합성 원칙, 줄여서 합법성 원칙의 충돌. 공법은 우리는 지금 성문법 국가잖아. 그러니까 법률 적합성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고, 아니다. 신뢰보호 원칙이나 법률 적합성, 신뢰보호는 국민의 사이, 법률 적합성은 공익일 텐데 둘 다 법치주의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위치가 동일하니까 이익형량을 해야 된다. 이익형량설로 가야 돼요. 판례는 법률에 따른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상대방이 침해되는 신뢰 이익을, 이게 사익이죠. 비교형량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이익 경영서를 취합니다. 실내법 원칙도 법률 적합성 원칙도 법치주의 기본 원리에서 파생돼요. 동의, 동일한 위치라는 거죠. 특별히 뭔가를 더 우선시할 수 없어. 따라서 이익형량을 해봐야 돼. 동의서 내지는 이익형량서를 취하면 되겠어요. 자, 갑의 실내기에 비하여 건축법령으로 달성하려고 하면 건축 고도 제한에 따른 건축 질서 유지의 공익이 웬만하면 더 큰 걸로 봐주세요. 왜냐면 이거 한번 고도 제한 풀려버리면 막 우후죽순으로 또 나도 해주세요, 나도 해주세요. 물론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다음, 실권의 법리다. 실권의 법리는 12조 2항이니까 실내보호 원칙의 파생 법리로 입법화가 됐어요. 요건 볼까요? 실권이라는 건 권리가 실효됐다는 거죠. 어떤 권한, 행정청의 직권 취소나 직권 철회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런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다는 말은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없을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회가 있으려면 취소사유 철회사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겠죠. 그리고 행사 가능성이 있어야 돼. 즉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가 없어야 돼요. 근데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어. 권한 불행사가 소극적 언동으로서 공적견해 표명이 되는 거예요. 공적견해 표명이란 적극적 또는 소극적 언동, 적극적, 소극적, 명시적, 묵시적 언동.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을 소극적 언동, 소극적 남용 이렇게도 불러요. 따라서 왜 실권의 법리가 실내보호 원칙의 파생 법리냐? 공적견해 표명 중 소극적 언동이 권한의 불행사거든. 그래서 국민이 그 권한에 행사되지 않을 것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믿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신뢰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뭐예요? 귀책 사유가 없을 것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권한의 행사에서는 아니 된다. 실권 된다는 거죠. 다만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재 해야 할 우려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건 계속 다 소극적 요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조문 12조 2항 꼭 써줘야겠고 과거 판례가 썼던 거 취소 철회 사유를 알고 행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즉 장애 사유가 없어야 되는 거죠. 장기간인데 보통 5년을 기한으로 삼아요. 나중에 제척 기한도 보통 5년으로 지금 행정기본법에 설정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는 행정청이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건 뭐 규칙 사유로 판단하겠죠. 그리고 실권으로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할 우려가 없어야 됩니다. 이 키워드에 맞게 포섭화 돼요. A씨장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이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했어요. 이걸 시장한테 통보했다면 시장이 택시면허를 취소했을 텐데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택시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없었어요. 첫 번째 요건에서 탈락이네요. 따라서 실권되지 않습니다. 파생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일반 원칙인 실내보호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하에서 검토한다. 이렇게 타고 가는 겁니다.